저는 오늘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철강의 대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포스코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포스코 그룹이 최근 전기차 또 2차 배터리 관련해서 뭐 그룹의 총력을 다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전기차, 좀 미래차 쪽으로 좀 소재 기업으로,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8일 공시하는 게 있는데요. 고순도 니켈 공장을 2,300억 원을 들여서 신설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. 23년부터 완공이 될 거고, 이렇게 되면 연 2만 톤에 나오게 될 거고, 전기차 50만 대 분량이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.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. 이렇게 이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, 리튬이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이 양극재 핵심 원료를 수입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포스코에서 만약에 이런 게 성공한다면 국산화까지 이뤄낼 수 있는 좀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체질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2분기에 최고 수준인 2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정도로 이제 가파른 발전을 보이고 있고요. 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우드맥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300만 대를 넘어선 전기차 시장이 이제 2030년대에는 3천만 대 이상으로 늘어난다라고 되고 있고,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용량 배터리 양극재의 필수 원료인 고순도 니켈이 수요가 연평균 23% 수준으로 증가할 거고, 이제 25년 이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발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포스코 그 P로 시작하는 그 철강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 등을 해서 그룹주들을 전부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다면은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포스코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네, 포스코가 뭐 철강 가격 상승 수혜도 있고요. 또 이렇게 굴뚝 산업이지만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. 지금 연일 상승해서 어제만 하루 빠졌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하창 본부장, 네. 네. 내일장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리뷰 하실 게 있어도 하셔도 좋고요. 네. 아,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골프존을 할 예정인데요. 이제 골프존이 한동안 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는데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좀 한동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2, 3주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변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워낙 또 견조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야외 스포츠 느낌도 스크린 골프를 치더라도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이런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이런 뭐 점포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사업권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전고 좀 돌파하게 됐을 때 또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한번 주가에 좀 상승 탄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리뷰해 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? 네, 농심입니다. 농심. 네, 일단 시초가 공략주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농심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 라면 섹터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조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크게 아직 상승을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4분기가 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다 이제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군요. 특히나 이제 라면 섹터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라면이나 이제 냉동식품 자체가 약간의 이제 식사를 좀 대체하는 부분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. 또 각종 영화들이 또 흥행을 했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이제 해외 인지도들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인기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캐파가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하고 이에 따른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시점들에다가 이제 이런 실적
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중장기 종목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명 전문가님 제가 리뷰 안 할 줄 알았죠. 리뷰 네. 듣고 가야죠. 조금 좀 네. 서운할 뻔했습니다. 네. 제가 지난 6월 초쯤에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로 네,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방금 말씀드린 MK전자와 같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요 삼성 SDI에서 납품처를 변경한다라는 소문과 함께 지난주쯤에 한번 급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. 대략 한 13%가량 언급 이후에 올리게 되었는데요.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삼성 SDI 쪽에서 MK전자라든지 동진세미케미라든지 다른 납품업체를 찾는다라는 소문과 함께 조금 상승분을 반납한 결과가 있긴 합니다. 보시면 아직 한솔케미칼 자체는 추세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목표가 30만 원 이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솔케미칼 말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앞서 우리 저기 하찬 본부장 그 농심 종목 네. 소개해 주실 때 매매 전략 얘기해 주셨나요? 아니요. 매매 아니었죠. 전략에 대한 왜 그런 안 하셨어요? 이제 질문을 해 주실 줄 알고 딱 기다렸는데 이제 토스가 나가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. 아, 거구나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네. 되죠. 네,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부터 32만 4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. 목표가는 37만 원입니다. 일단 1차적으로 37만 원이고 이 부분 도달하고 나서 이평선 깨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전고 좀 돌파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 27만 원 라인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생방 중에 저한테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네. 같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. 삼성중공업 영업 지금 손실이 지금 4,379억 원 이렇게 손실이 난 걸로 실적 발표가 됐네요. 적자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. 현재는 거래 정지된 상황이죠. 자, 삼성중공업 지금 거래 중지돼 있어요. 네. 자, 이 시간까지 두 분 전문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